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통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워크플로우 통합 무형으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지금 보시는 리니어 워크플로우와 우리 트리형 워크플로우가 통합이 되겠죠. 그래서 all 워크플로우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바인드 언더바 로우 해주고요. 바인드라는 거는 묶어주는 건데, 로우 하면 밑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옆으로 묶어주는 게 아니고 밑으로 묶어주겠죠? 로우 해주시고요. 우리 리니어형 언더바 워크플로우. 그 다음에 콤마 트리형 언더바 워크플로우. 이렇게 해서 바인드 로우를 해주시면 이렇게 리니어형 위에, 그 다음에 밑으로 트리형 모형이 워크플로우가 우리가 리스트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합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써줘야 되는데요. 워크플로우 아이디를 요거를 좀 앞에 있는 거를 요거를 빼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 상태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이 상태로 저장이 돼서 쓸 수도 있는데, 뒤에 요 부분은 우리가 리니어형, 트리형은 우리가 임의로 붙인 거기 때문에 요거를 빼주겠어요. 그래서 뮤테이트 처리해 주시고 워크 플로어 언더바 아이디, 여기서 우리 gsub을 이용해서 빼주겠습니다. gsub은 텍스트를 우리가 처리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말하자면 찾아 바꾸기의 개념입니다. gsub 해주면 우리가 찾아서 바꿔주는 겁니다. 워크플로우 아이디에서 리니어가 있으면 요거를 제거해 줘라, 요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제거해 줄게요. 우리 두 개를 제거해 줘야 되죠. 두 개. 하나는 리니어 언더바. 그죠? 자, 요거를 제거를 해 줘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개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제거해 주고, 또는 요거 두 개를 동시에 제거를 해 줘야 되죠. 요거 또는 요거. 여기서 그래서 OR을 써야 되는데, OR 이렇게 쓰면 안 돼. OR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뭐를 우리가 써야 되냐면, 여기서 요 막대기 같이 돼 있는 요 부분을 써야 됩니다. 자, 여기 써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기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시죠? 자, 이게 OR의 의미인데, 이건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키보드 밑에 키보드 보이시죠? 자, 키보드를 보시고, 키보드에 보면 오른손에 엔터가 있을 겁니다. 그죠? 엔터 쳤을 텐데, 엔터 키보드 바로 위에 보면 이렇게 원화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거고,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딱 쳐보면 이렇게 엔터 바로 위에 보면 요게 있을 거예요. W 물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코딩에서는 물결 표시는 우리가 역슬러시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Shift를 눌러서 그거를 다시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요거는 Shift 없이 표시가 되고, 얘는 Shift 이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는 Shift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엔터 바로 위에 있는 슬러시, 역슬러시 표시를 눌러주면 이렇게 바가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우리 트리 언더바를 있었죠? 트리 언더바도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두개 값이 오면, 즉 리니어가 오거나 또는 트리가 오거나 하면 요거를 찾아서 뭘로 처리해 주냐면, 값을 아무것도 없이 처리해 줘라, 이렇게 합니다. 빼줘라. 그 다음에 우리 W 우리 플로어 언더바 아이디에서 찾아줘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 gsub은 요게 조건이고요. 요런 단어들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찾아서 얘를 바꿔주는 거. 지금 아무것도 안 해주면 요걸 제거해 주는 겁니다. 어디서요? 워크플로우 아이디라는 곳에서 찾아서 제거해 주고, 그걸 다시 워크플로우 아이디에다가 업데이트를 시켜줘라.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워크플로우 아이디에 보면 리니어 언더바가 없어지죠. 그죠? 이렇게 값만 나옵니다. 자,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한번 여기서 실행을 해볼게요. 워크플로우
올 워크플로우 해서 처리해주면 여기 앞부분이 제거해줬습니다. 자, 뒤에 있는 뮤테이트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분석할 때 분석에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고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여기서 워크플로우를 처리해줄 때 여기서 보시면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처리해줄 때이 워크플로우 세팅을 해주면 자동스럽게 이 프리프로세서와 모델에 대한 것들이 언더바 형식으로 묶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대로 우리가 이 위에 세팅하면서 묶어 있는 이 부분을 제거해서 편하게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아, 나는 만약에 리니어형이당 트리형이당 이런 것까지 한번 보고 싶다. 이게 자체가 좋다. 그러면 굳이 이거 안 해주고 그냥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모형으로 우리가 워크플로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제거해 주는 걸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거해 주시고 워크플로우 처리해 줬습니다. 자, 좀 복잡한 개념을 계속하고 있죠. 자, 한꺼번에 묶어져서 처리해 줘야 돼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해 줬고요. 자,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 모델을 훈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검증 처리해 주시고요. 교차 검증 데이터 만들어 주시고 하우징 폴더 이렇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자, 훈련 결과입니다. 훈련 결과를 우리가 IRR Result, LRR Result 말고 우리 Final Result라고 바꿔주겠습니다. Final Result.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워크플로우니까 All Workflows. S가 붙어야 되겠죠? 뒤에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All Workflow. 요거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 볼게요. 나중에 없애주고. 일단, final, 언더바, 우리, result.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ll, 언더바, workflow.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자, 개별 workflow 대신에 all workflows. 자, tune grid 대신에 요거 말고 요걸 써줘야 되는데. 자, workflow, 언더바, map을 이용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맵이라는 건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쓰이냐면 이렇게 묶어주는 개념이에요. 결과들을 우리가 하나씩 해주면서 그 결과들을 통합해서 한 군데 리스트 형식처럼 묶어주는 거를 우리가 맵이라고 용어를 써서 보통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 매핑 처리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seed 해가지고 우리 1, 2, 3번을 넣어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저랑 여러분들 결과랑 좀 비슷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드를 고정시켜 준다 그랬죠. 자, 시드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리샘플 여기 리샘플 있습니다. 그죠? 리샘플 해서 리샘플 처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우징 폴드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자, 리샘플까지는 똑같고요. 여기 리샘플 똑같고, 리샘플 똑같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리드입니다. 그리드 우리가 지금 안 만들었어요. 그죠? 여태까지 모형에서는 개별적인 그리드를 다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7개의 모델의 그리드를 다 따로따로 하면 너무 힘들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은, 그리드 해 주시고요. 그리드를 모두 10개로 만들어 줘라. 그러면은, 모든 우리가 썼던 7개 모델의 그리드를 통합해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자동으로 10개씩 만들어주는 요 방법을 씁니다. 자, 모델이 7개가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렇게 그리드는 별도로 안 만들어주고, 이렇게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해준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했던 게한 30개 정도 내외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원래 실제로는 뭐 100개, 1000개 정도까지 그리드를 만들어서 몇백 개 정도 우리 만들어서 씁니다. 실제 모델에서는. 근데 우리가 기존에서 훈련 모델 할 때만 해도 한 30개 정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한 3, 40분 걸리기 때문에 모델 돌리는데 그리드는 10개로 최소한으로 우리가 세팅을 좀 조정을 해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더 많이 써야 되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연습용으로 쓰기 위해서 10개로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다 돌리는데 우리가 모델 하나당 뭐한 1, 2분씩 돌아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그죠? 컨트롤은 값들을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똑같이 컨트롤 처리해 주시고요. 컨트롤 언더바 그리드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세이브 언더바 프레드는 기본적으로 써야 되니까 트루 이렇게 써 주시고요. 세이브 프레딕트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 여러 가지 결과 값들을 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써 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패럴렐 오버를 우리가 에브리띵 우리 해서 전체적으로 요거를 옵션을 지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save underbar workflow 요것도 true로 해주시고요. 그 우리가 훈련한 여기 보면 컨트롤 그리드 쪽 파트는 뭐냐면 우리가 훈련한 결과들의 그 예측치라든가 워크플로우를 저장을 해줘야지 뒤에 가서 우리 튜닝 결과값 이렇게 확인할 때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옵션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전에는 세이브 하나만 넣었는데 우리는 지금 7개의 모델을 동시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패럴렐 오버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에브리띵으로 그 다음에 세이브 워크플로우도 트루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주면 문제 없는데 하나 더 해줄게요. 우리 볼 볼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트루로 처리해 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마지막에는 버블스가 우리가 모델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처리가 되는데 그 하나씩 하나씩 처리가 된 거를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모델을 훈련합니다. 자, 훈련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파이널 리절트 처리해 주시면 parallel, everything에서 에러가 났네요. 그죠? parallel over every, i, th가 빠졌네요. 그죠? everything.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튜닝 결과에서 linear regression 결과가 몇초 걸렸냐면 3.9초가 걸렸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여기 있는 각각의 개별적으로 실행되면서 지금 눈으로 확인이 되죠? 그게 바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버블스 트루로 해주시면 이거가 보여집니다. 요거를 보이게 할 거냐? 아니면 다된 다음에 결과만 보여줄 것이냐? 요걸 처리해 주는 건데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아, 이게 모델이 한몇분 정도, 몇초 정도 걸렸는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싶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다가 에러가 나면 여러분들이 위에서 세팅할 때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뭐 제대로 쫓아왔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혹시 문제가 있으면 각각의 모델별로 별도로 돌아갑니다. 즉 1번 아무 문제 없어서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2번 문제가 없이 처리가 될 거고 쭉 해서 7번까지 나올 텐데 혹시 만약에 에러가 나면 중간에 3번이 에러가 난다. 그럼 3번에서 에러가 나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4번 처리되고 해서 중간에 에러 나는 거는 에러 표시해주고 뒤에 가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다 나중에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7개가 아무 문제 없어서 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다 결과 처리가 되면 OK가 된 거고요. 자, 요것도 두 번째 처리가 됐네요. 23초 걸렸네요. 그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냥 대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눌러놓고. 자,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에러가 나면 처음부터 또 다시 돌려줘야 돼요. 중간에 그것만 돌릴 수는 없고요. 그죠? 전체적으로 돌려야 되니까. 자, 우리 결과가 한 5분 정도 걸릴 거니까 저는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결과가 분석이 끝났습니다. 모델별로. 자, 우리 리니어형 모델은 우리 한 3.9초 걸렸네요. 그 다음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는 23초 정도, 1분 23초 걸렸네요. 그죠? 1분 23초. 그 다음에 서포터 벡터 머신은 40초. 그 다음에 KNN은 1분 30초.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디시전 트리는 17초.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모형은 22초. 그 다음에 XG 부스팅 모형은 43초 걸렸네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델 한 10개 정도만, 그리드 10개 정도만 해서 돌렸는데도 우리 7개의 모형을 다 처리하려서 보니까 5분 정도 걸렸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튜닝 결과 값들을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LRR 언더바 돼 있는 내용을 뒤에 있는 거를 바꿔주겠습니다. 자, LRR 언더바만 바꾸면 안 되고요. 그러면 위에 있는 모델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LRR 리절트 전체를 다 바꿔보겠습니다. LRR 언더바 리절트를 우리 파이널 언더바 리절트로 해서 다 바꿔주겠습니다. 자, All 누르고요. 자, 6개가 바뀌었네요. 그죠? 확인을 눌러서 바꿔보겠습니다. 자, 파이널 리절트 전체적으로 보면 각각의 워크플로우별로 리스트로 이렇게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튜닝 결과값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총 140개의 모델이 저장이 되어 있네요. 그죠? 140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모델이 7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그리드를 10개씩 해줬고요. 그죠? 튜닝 결과 값이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전체 모형들 중에서 이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니까 베스트 튜닝하기 전에 이 모델별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튜닝 결과 값에서 여기서 파이널 리절트 요거 결과 값을 갖고 오고요. 자, 우리 이 중에서 우리 그 튜닝 결과를 할 때, 랭크라는 게 있습니다. RANK, 랭크, 언더바, 그 다음에 리절트.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랭킹 결과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우리 워크플로우 아이디 중에서 MLP 모형이 우리가 제일 좋게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RSQ, R2 값, LMS 값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 골라서 우리가 갖고 와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요 결과 값들을 받았으니까 요 결과 값에서 표로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를 갖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터 처리해 주시고 그래서 점 매트릭 그죠? 여기입니다. 점 매트릭.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갖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것보다는 R 스퀘어 값이 필요하니까요. 요 값을 갖고 올게요. 그러면 R 스퀘어 값만 뽑아서, 그죠? RMSE, MA 값은 빼고 R 스퀘어 값을 우리가 중심으로 볼 거니까 R 스퀘어 값 중에 제일 중요한 값들 쭉 보시면 MLP가 제일 1위로 올라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값을 좀 정리해 볼게요. 제일 먼저 워크플로우 아이디, 그 다음에 모델. 순서를 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 config, 그 다음에 rsq, RSQ 값은 우리 min은 RSQ 값으로 이름을 바꿔주고요. 랭크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해줄게요. 자, 워크플로우 아이디 좀 순서를 바꿔준 겁니다. 요 상태로 써도 되는데 좀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위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순서를 워크플로우 아이디로 먼저 갖고 오고 모델을 이렇게 갖고 오고 우리가 비교해주기 위해서 좀 순서를 좀 조정해서 간단하게 보고 싶으면 이렇게 조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필터 처리해서 간단하게 갖고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순서적으로 이렇게 쭉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랭크 리절트까지 갖고 오면 전체고,
그래서 필터 처리해서 RSQ만 뽑아갖고 왔고, 그 다음에 모양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결과값들이 정리가 돼서 볼수 있죠. 자, 그러면 Artificial Neural Network, 우리 MLP 모형, 모델 MLP 사용했던 Artificial Neural Network가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우리 R스퀘어 값은 우리 0.875로 가장 높은 모델 정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모델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즉,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택 가격 데이터를 가장 잘 정확도가 올라간 모델은 우리 7개 모델 중에서 우리 Artificial Neural Network로 하이퍼 파라메타를 세팅해서 조정해 준 값이 가장 정확도가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델별로 직접 비교하니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튜닝 결과를 가지고 우리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튜닝 결과 그래프입니다. 자, 우리 파이널 요 결과 값을 우리가 보는데, 파이널 좀 처리를 해줘야 돼요. 파이널 리절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토 플롯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랭킹 언더바 매트릭을 우리가 R스퀘어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트릭 이 값은 우리 R스퀘어 값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언더바 베스트 값을 찾아서 이거를 true로 처리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오토플롯으로 이렇게 처리된 결과 값들을 눈으로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Artificial MLP 값입니다. 그래서 MLP 값이 제일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값들이 나온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뭐요 상태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편집을 좀 해주면 더 자세히 잘볼 수가 있기 때문에 편집을 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오메트릭 언더바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해줄게요. 그다음에 에스테틱 Y 값을 우리가 min 해주고 마이너스 1분의 30으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처리를 해주고요. Y 값을 그다음에 우리 레벨 처리해주고, 이거를 워크플로우 더바 아이디로 이렇게 처리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 h just 값은 1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아니고 플러스죠. 플러스로 처리해줘야 됩니다. 지오메트릭 함수니까. 자, 처리를 해주면, 자, 요 밑에 ANN, LR, 요렇게 요 값들이 붙으니까 훨씬 보기가 좋죠? 요거는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레전드는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플러스 기호입니다. 그죠? 템 해주고요. 우리 레전드. 그 다음에 우리 포지션을 레전드 포지션 요거를 우리가 none으로 처리해 주시면 요게 이제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과를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요게 decision tree입니다. 그래서 랭킹으로 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값으로 봤던 거를 그래프로 쭉 찍어 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 값이죠? AN은 요 값들 중에서 가장 베스트한 값들을 갖고 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셀렉트 베스트를 해줘서 요 값을 갖고 와야지 모델별로 가장 최적화된 값들 하나를 갖고 와서 세팅을 해준 겁니다. 안 그러면
위에 보면 AN 요 순서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순서대로 쭉 뜨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모델별로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요 셀렉트 베스트 T를 베스트를 true로 해가지고 모델별로 하나만 가장 베스트한 모델 하나만 갖고 와서 총 7개를 그래프로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랭킹 매트릭스, 그 다음에 매트릭스 요두 개를 이용을 해서 갖고 오고요. 랭킹 매트릭스는 우리가 봤던 요겁니다. 랭킹 매트릭스를 갖고 와서 매트릭 중에서 RSQ 값을 갖고 오고 베스트 모델 하나만 세팅해줘서 찍어주는 게 오토플롯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요 텍스트 글자를 이용해서 모델을 이렇게 찍어주면 훨씬 우리가 보기 편하기 때문에 레전드를 없애고 그래서 지오메트릭 텍스트를 이용해서 자, 여기 요 부분이 요 우리 요 결과 값들을 텍스트로 찍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테마는 레전드를 없애주고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찍어줬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개별 모형의 그래프를 우리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개별 모델 그래프를 보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개별 모델, 보고 싶으면, 우리가 오토플롯 해주시고요. 처리해 주시고 리파이널 언더바 리절트 처리를 해 주시고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ANN 모델이 가장 베스트한 모델이기 때문에 ANN 해 주고요. 우리 매트릭 해 주고 매트릭은 R 스퀘어 값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거는 모델별로 우리가 좀 전에 비교해 준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Artificial Neural Network에 대한 그 우리 하이퍼파라메타 튜닝한 결과 값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죠? 자, 이렇게 보셔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베스트 튜닝 모델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 Final Result에서 자, 요거 베스트 튜닝 값은 우리 빼주고요. 우리 이미 랭킹으로 여기서 처리를 해줬죠. 여기서 우리 결과 값을 가지고 랭킹으로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건 빼고 우리 베스트 모델을 이제 선택을 하겠습니다. 파이널 베스트, 파이널 리절트 해주시고요. 여기서 우리 익스트랙 언더바 워크플로우 셋 리절트를 이용해서요. 여기서 ANN 모델만 갖고 오겠습니다. 자, 리절트, 셋 리절트 해서 이렇게 그래서 템폴드 클리레이션 여기서 AN 모델에서 뭘 갖고 오냐면 우리 셀렉트 언더바 베스트 모형을 갖고 와서 우리 매트릭 RSQ 값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모델 중에서 베스트 모델을 갖고 와서 셀렉트 매트릭 RSQ인데 RSQ로 되어 있네요. 자, RSQ 자, 이렇게 해서 파이널 베스트 값을 갖고 오면 아, 히든 유닛이 4개이면서 페널티가 0.4831일 때 가장 베스트한 모델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로 처리해 보면은 우리가 가장 베스트한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좋은 값, 즉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파라메타, 즉 베스트 모델은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고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베스트 파라메타 값이 히든 유닛이 4개이면서 페널티가 0.4831일 때 가장 높은 값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보시면, 이전에 보시면, 결과 값을 확인해 보시면 0. 요 값입니다. 제일 위에 요 값이죠. 모델 넘버 0, 3번. 0.875. 요 값이 나온 모델이 파라메타 값이 요게 되겠습니다. 그죠?
보시는 것처럼 모델 3번입니다. 모델 3번. 그래서 여기랑 똑같죠. 모델 3번. 자, 요거를 갖고 온 거예요. 자, 파이널 베스트 우리가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이널 워크 플로어 이렇게 갖고 왔는데 여기서 요거를 우리가 빼줘야 되죠. 자, 파이널 언더바 워크 플로어에서 이 부분을 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비교해서 한번 처리해 줄게요. 그 전에 거랑 뭐가 틀려졌는지. 자, 파이널 우리가 리졸트에서 그래서 익스트랙 익스트랙 언더바 그 다음에 워크 플로어 그 중에서도 우리 ANM 모델 여기서 갖고 옵니다. 파이널 리졸트에서 익스트랙 워크 플로어에서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우리 ANN 모델을 갖고 와서 이 모델의 파이널라이즈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이널라이즈 워크플로우 파이널 베스트 요거를 이렇게 세팅해 줍니다. 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 주면 이렇게 세팅이 돼요.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워크플로우의 개념인 요거를 우리가 대체해서 씁니다. 요거 대신에 파이널 워크플로우 대신에 파이널 리절트 값에서 우리가 익스트랙 워크플로우를 우리가 추출해내서 거기다가 우리가 파이널 워크플로우 쓴다. 됐죠? 비교해 줬으니까 요거는 이제 빼주면 되고요. 자, 실행해 주고 파이널 워크플로우 하면 이렇게 최종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에 모델 분석하는 결과 값을 보시면 요거는 그대로 갖다가 쓰면 돼요. 왜 여기까지만 우리가 모델이 여러 개가 있어서 우리가 복잡하게 처리를 한 거고 이제 베스트한 제일 최종 모델을 우리가 세팅을 해줬으니까 뒤에는 그냥 돌려주면 됩니다. 파이널 핏, 그다음에 데이터 예측, 모델 평가 보시면 0.894까지 나왔네요. 훈련 모델은 0.874, 그죠? 뉴럴 네트워크 ANN 모델에서 0.87 이 정도가 나오고 894까지가 나왔습니다. 자, 실제 값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중요 변수는 우리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중요 변수가 지원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었죠. 자, 그래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는 중요 변수 VIP가 지원이 돼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뭐 지원이 안 되는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요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모델, 컴패리즌 예측 모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연습을 해봤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좀 복잡한 개념들이 있었는데 기본 개념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여기서 좀 오늘 이번 시간에 설명한 거는 우리 레시피에서 리니어형 레시피와 트리형 레시피를 구분해서 사용을 했다. 그리고 모델 만들 때 기존에 있던 모델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모델들을 카피해서 한꺼번에 통합해서 여기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는 리니어형하고 우리가 레시피가 서로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리니어형 워크플로우와 그 다음에 우리가 트리형 워크플로우를 두 개로 쪼개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워크플로우와 통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훈련을 해주시면 훈련을 하면 되겠습니다. 훈련 결과까지 확인해서 보면 개별 모델보다 훨씬 더 좋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통합했던 모형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 결과값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겁니다. 일곱 개 모델을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통합해서 하나의 모델로 해주면 우리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모델을 한눈에 비교하면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측 모델을 해봤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분류 모형도 할 텐데, 분류 모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데이터만 바뀌니까 아마 이 예측 모델을 우리가 복사해서 분류 모델에서 그냥 사용하고 세팅만 몇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설명을
또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